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종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판례를 소개해드리는 날입니다. 숙박 중개업체 여기어때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여기어때 운영사가 회원정보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 1인당 최대 4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1부는 여기어때 이용자 312명이 여기어때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대 4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017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죠. 2월에서 3월 여기어때 마케팅센터 웹페이지가 해킹 공격을 받았고요. 이로 인해서 91만 명의 고객 숙박 정보 323만 건, 고객 개인정보 7만 8천여 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SQL 인젝션 공격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해킹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문송이라서 더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자세한 내용은 요 내용, 제가 이제 나무위키에서 제가 검색한 내용인데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객실명, 그리고 예약일, 입퇴실 시간, 전화번호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출된 숙박 이용 내용을 악용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협박, 음란 문자 등 2차 피해도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해커들은 해당 정보로 이용자들에게 협박, 음란 문자 4천여 건을 발송을 했고 소셜미디어에 개인정보 5천 건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님 불타는 시옷시옷이 즐거우셨나요? 이제 이런 문자를 고객들이 받게 된 것이죠. 재판부는 숙박 예약 정보는 이용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상당히 내밀한 정보라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이용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책임이 여기어때 측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서버에 기술적 보호 조치를 다하지 못한 데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기본적 보호 조치만 했었어도 해킹 공격을 막을 수 있었는데 회사가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경위를 안내 드렸는데요. 사실상 본 사건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들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손해배상금이 기껏해야 10만 원 내외로만 인정된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즉 본 사안의 경우에는 고객들의 숙박 예약 정보가 이용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상당한 내밀한 정보로 보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게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 사안이 더욱 뜻깊은 것은요. 해당 사안이 2017년 법무법인 창천이 설립되면서 가장 먼저 직접 수행했던 집단소송이라는 점입니다. 5년간 본 소송을 함께 잘 이끌어주신 윤재선 변호사님, 그리고 박경석 변호사님, 노기현 변호사님께 이 영상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도 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은 저희 법인 셀프 자랑이었고요. 다음번 영상은 또 유용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